예, 안녕하세요. 김정도 프로입니다. 백스윙에 대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어드레스 쓴 상태에서 이 손으로 들게 되면 이게 급하게 백스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손으로 들거나 아니면은 몸 전체로 든다고 몸으로 너무 많이 가거나,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고 스윙이 빨라지는데, 어드레스 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, 자동차의 키는 왼쪽 어깨가 중요해요. 왼쪽 어깨가 볼까지, 볼까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오면은 백스윙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. 채 높이는 상관이 없어요. 어깨는 안 가고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사실 백스윙이 많이 간 게 아니죠. 몸이 턴이 안 되니까. 손목이 있는 그 상태에서 코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볼까지 이렇게 된 백스윙이 충분히 이루어진 거예요. 여기서 다운스윙 할 때 하체, 그 다음에 허리, 어깨가 내려와서 볼을 때리겠죠. 그리고 순서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, 가장 중요한 거는 어드레스 쓴 상태에서 백스윙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백스윙에 손으로 들면 빨리 드는데 왼쪽 어깨로 들게 되면 천천히 여유 있게 들게 되죠. 그래서 항상 백스윙 들 때는 왼쪽 어깨로 부드럽게.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하게 많이 가게 되면 다운스윙이 안 되니까 볼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고. 볼까지, 왼쪽 어깨가 볼까지. 여기 백스윙이 충분히 이루어진 거예요. 이 정도만 오면 충분한 겁니다.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볼을요. 뒤에서 목표를 결정하고 어드레스 쓴 상태, 그립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. 아까 설명이랑. 그래, 웨글도 해주고요. 긴장을 풀고 어드레스 쓰고 왼쪽 어깨로요. 아주 스윙이 편안하고 여유 있게. 네,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아마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장타를 치는 게 로망인데.